이 관리소장을 종놈이라고 표현했던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 소식 두달전 8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. 이 아파트 주민들이 투표를 해 문재인 회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5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쏟아낸 발언입니다. 종놈 아니야, 니가 이게 종놈 내가 시킨데. 지금 조선시대입니까? 종놈이 고장난 놈이 이 당신은 뭡니까? 나는 주인이야. 너희 놈들아 월급을 받는 놈들이야. 알았어? 변방이 주인이 시키는 건 하면 돼. 아파트 전등 교체 업체를 회장 주도로 선정했는데 일부 주민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관리소장이 공사를 막자 폭언을 퍼부은 겁니다. 관리소 직원들이 야근 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주택관리사들이 아파트 앞에서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45일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 결국 주민들이 나서 회장 해임을 묻는 투표를 시작했습니다. 60% 가까운 세대가 참여했고 그 가운데 60%가 회장의 해임에 찬성했습니다. 이만큼 이 단지가 시끄럽고 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최소화하는 아마 가진 주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는 사실 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의 힘든 일 같아요. 하지만 회장 측은 아파트 관리 업체에 문제가 있어 바꾸려 했더니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투표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